이름서 TV. 친구들 안녕, 비바언니예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짜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과학 100가지. 아니, 초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과학이 100가지나 된다고? 아, 머리 터지겠어.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렛츠 비바 비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과학 100가지. 서부로랜드 고릴라 학명은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예요. 오잉. 문어의 심장은 무려 3개예요. 우와. 번개는 태양보다 뜨거워요. 우와, 진짜? 미래에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우주 비행사들을 궤도에 올려줄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빨리 읽어보자. 우와, 과학 100가지라니. 비버 언니 머리 터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 과학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주도 있고. 오, 내 몸의 65%가 산소래요. 밤보다 훨씬 넘는 게 산소라네. 지구 최초의 깃털은 나는 데 쓰이지 않았어요. 오잉, 이게 무슨 말이야? 깃털이 난 가장 오래된 동물은 새가 아니라 공룡이에요. 우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공룡은 깃털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체온 유지. 긴 실내 같은 깃털들이 몸에 난 공룡은 깃털 덕분에 피부 가까이 온기를 붙잡아 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위장하기. 주변 환경과 비슷한 무늬를 띈 깃털은 공룡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 뽐내기. 어떤 종은 밝고 선명한 깃털이 발달했어요. 화려한 깃털을 이용해서 짝짓기 상대를 찾거나 경쟁자를 위협했죠. 네 번째, 돌아다니기.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공룡은 깃털이 난 날개를 나무 위에서 슝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데 쓰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도망가기. 깃털은 공룡 몸의 실제 모양을 감춰주었어요. 포식자를 헷갈리게 하고 입안 가득 깃털만 남겨두고 도망칠 틈을 얻을 수 있었지요. 우와, 신기하다. 공룡이 깃털이 있었대. 목성에는 67개의 달이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달은 행성 주변을 도는 암석 덩어리예요. 다른 말로 위성이라고 하지요.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과 같이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돌아요. 그럼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은 무엇일까요? 수성 1개, 금성 1개, 지구는 달 하나, 화성 2개, 목성 67, 토성 62, 천왕성 27, 해왕성 11. 그럼 뭐가 제일 많나요? 맞아요, 목성이 제일 많아요. 목성의 위성들. 목성은 거대한 행성이에요. 목성은 강력한 중력으로 여러 개의 위성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변의 궤도에 붙잡아둬요. 가장 흥미로운 목성의 위성 3개를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 유로파. 와,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표면 아래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2호. 2호에는 4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이 있었대요. 우와, 퐁퐁퐁퐁 다 터지면 완전 불바다가 되겠어. 세 번째, 가니메데.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에요. 수성보다도 크지요. 정전기는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할 때 쓰인대요. 우리 정전기 많이 알죠? 가끔씩 찌릿할 때 있는데 그걸로 페인트를 칠할 때도 쓰인다네요.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비버 언니랑 전기맨과 함께하는 재밌는 과학실험 고고고! 자, 전기맨님, 오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이 풍선으로 이 종이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비버 언니는 풍선을 준비해 주세요. 네, 풍선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그냥 풍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종이가 붙질 않죠? 네, 진짜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풍선을 제 몸으로 이렇게 비빕니다. 쑥쑥쑥쑥쑥쑥쑥 머리도 쑥쑥쑥쑥쑥쑥쑥쑥 배도 쑥쑥쑥쑥쑥쑥쑥쑥 우와! 자, 이제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우와! 친구들, 진짜 풍선에 이 종이들이 다 붙었어요. 우와, 비룡이 너 진짜 전기맨 맞구나. 허허허허 우후후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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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기맨 후후후. 자, 비룡아 잘 봐. 풍선을 누가 요즘 힘들게 입으로 부니? 나는 콜라로 불 거야. 먼저 이 콜라를 흔들지 않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이 풍선에다가 멘토스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는 먹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 개. 하나 더. 이거 맛있는 맛인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콜라 입구를 이렇게 풍선으로 야무지게 감쌉니다. 여기 있는 멘토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친구들! 비룡아, 봤어? 나 어때? 이 정도는 돼야 과학실험이지. 안 그래요, 친구들? 콜라로 풍선 불기 완성!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